하트하고 두 손 들며 한 다리씩 뒤로 탭해 볼게요.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 할게요. 손 내리며 스쿼트 했다가 손 머리 위로 들며 탭해 주세요. 무릎 모이지 않도록 무릎 옆으로 열며 스쿼트 내려갔다가 올라와 주세요. 뒤로 탭할 때 호흡 내쉬며 동작 이어갈게요. 사이드 런지하며 발 터치하고 무릎 들며 팔꿈치 터치할게요. 한쪽만 반복해주세요. 사이드 런지할 때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도록 밖으로 열며 따라할게요. 중심 확실하게 이동하며 복부 힘으로 무릎 들어주세요. 무릎 터치할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할게요. 반대쪽 할게요. 사이드 런지하며 발 터치하고 무릎 들며 팔꿈치 터치해주세요. 사이드 런지할 때 엉덩이 뒤로 밀며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. 팔꿈치 터치할 때 호흡 내쉬며 무릎 높이 들어주세요. 엉덩이부터 허벅지, 복부 자극 집중하며 동작 이어갈게요. 스쿼트하고 한 다리씩 앞으로 차 무릎 터치해 볼게요. 스쿼트 깊게 내려갔다가 한 다리씩 앞으로 차주세요. 무릎은 다 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. 들 수 있는 만큼 높이 들며 따라해 주세요. 스쿼트 내려갔다가 엉덩이 힘으로 올라오며 동작 이어갈게요. 스쿼트 내려갔다가 한 다리씩 무릎 살짝 접어 옆으로 들어 볼게요.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. 두 손 가슴 앞에서 잡고 스쿼트 내려갔다가 무릎 접어 옆으로 들어 주세요. 스쿼트 내려갈 때 무릎이 모이지 않게 열면서 내려갔다가 엉덩이 힘으로 올라올게요. 다리 옆으로 들 때 무릎 살짝 구부려 엉덩이 힘으로 들어주세요. 다리 들 때 호흡 내쉬며 동작 이어갈게요.
발 힘차게 움직이며 한 다리 옆으로 탭해 볼게요. 한쪽만 반복해 주세요. 서 있는 다리 무릎을 살짝 구부려 엉덩이부터 허벅지 자극 느껴볼게요. 서 있는 다리에 중심을 두고 팔과 다리를 빠르게 움직여주세요. 복부 힘이 풀리지 않게 단단하게 주고 속도 조금 더 높여볼게요. 반대쪽 할게요. 복부에 힘 주고 팔과 다리 움직여주세요. 서 있는 다리 무릎 살짝 구부리고 따라할게요. 서 있는 다리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자극이 오실 거예요. 탄력 있는 라인이 만들어진다고 상상하면서 동작 계속 이어갈게요. 스쿼트하고 사선 위로 펀치 해볼게요. 저 번갈아 가며 따라해주세요. 스쿼트 내려갔다가 중심 이동하며 펀치할게요. 펀치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. 힘있게 펀치하며 동작 이어갈게요. 스쿼트 할 때 종아리 옆을 터치하고 두 손 열어 머리 위로 모으며 한 다리씩 옆으로 탭해 볼게요.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. 탭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. 엉덩이부터 허벅지, 팔까지 전신의 자극이 느껴지실 거예요. 조금만 더 힘내며 끝까지 이어가 볼게요. 런지 펄스 할게요. 앞다리 직각, 뒷다리는 멀리 뻗어 구부리고 그대로 펄스 할게요. 앞다리의 중심이 70, 뒷다리의 중심을 30% 정도 두고 따라해주세요.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. 무릎이 아프신 분이나 자극이 잘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뒷다리의 위치를 조절하며 따라해보세요.
반대쪽 할게요. 뒷다리의 위치를 조절하며 런지 펄스해 주세요. 앞다리의 중심이 더 많이 있어요. 뒷다리의 중심이 많이 있는 분들은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여서 따라해 보세요. 허벅지부터 엉덩이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. 끝까지 힘내볼게요. 상체 숙여 발등 터치하고 두 손 머리 위로 모으며 옆으로 킥 쳐볼게요. 저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. 상체 숙일 때 무릎 살짝 구부려 발등 터치해 볼게요. 발등이 안 닿아도 괜찮아요. 닿을 수 있는 곳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다리 옆으로 들어주세요. 마시며 내려갔다가 내쉬며 킥 쳐볼게요. 스쿼트 펄스 해볼게요. 무릎과 발끝 살짝 열고 엉덩이는 뒤로 밀며 스쿼트 해주세요. 이미 엉덩이에 자극이 많아서 조금만 내려가도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. 무릎 모이지 않게 열며 올라올 때 호흡 내쉬면서 따라해주세요. 옆으로 두 번 이동해서 두 번 펀치 해볼게요.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. 옆으로 이동할 때 무릎 살짝 구부리고 엉덩이 자극 더 느껴볼게요. 펀치는 힘있게 해주세요. 복부 힘주고 동작 이어갈게요. 와이드 스쿼트 내려가서 한 발씩 뒤꿈치 들고 두 발 뒤꿈치 들어주세요. 와이드 스쿼트는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아요. 뒤꿈치 최대한 높게 들며 따라해 볼게요. 허벅지 안쪽부터 엉덩이, 종아리까지 하체를 제대로 펴는 동작이에요. 복부 힘주고 중심 잘 잡으면서 동작 이어갈게요.
크로스 런지 내려가 발등 터치하고 중심 이동하며 손 머리 위로 들어볼게요.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주세요. 크로스 런지 내려갈 때 앞무릎이 정면 볼 수 있도록 만들며 따라할게요. 뒷다리는 너무 멀리 두지 않아도 괜찮아요. 앞다리 허벅지와 엉덩이의 자극이 잘 오는 위치에 뒷다리를 두고 따라해주세요. 손 머리 위로 들 때 호흡 내쉬며 동작 이어갈게요. 두 손 모아 앞으로 두 번, 두 손 열어 머리 위로 두 번 모으며 사이드 탭 해볼게요. 손을 크게 움직일수록 칼로리 소모가 많이 돼요.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 내리고 따라해주세요. 탭할 때 호흡 짧게 내쉬며 동작 이어갈게요. 스쿼트 내려가 바닥 터치하고 팔 들면 업, 스쿼트 내려가 바닥 터치하고 등 힘으로 팔꿈치 모아볼게요. 스쿼트 내려갔다가 호흡 내쉬며 뒤꿈치 높이 들어 업 해주세요. 뒤꿈치 들 때 중심 잡기 힘드실 거예요. 복부 긴장 유지하며 중심 잘 잡으면서 동작 끝까지 따라해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 팁!